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오늘 한 시간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리하게 이곳에 오게 하신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성우의 낭독을 들으며 눈으로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16장.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사람이라.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내가 너를 들의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덧입히고 폐물을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걸이를 목에 걸고 코걸이를 코에 달고 귀걸이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이와 같이 내가 금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내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음은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내가 내 의복을 가지고 너를 위하여 각색으로 산당을 꾸미고 거기에서 행음하였나니, 이런 일은 전무후무하니라. 내가 또 내가 준 금, 은 장식품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음하며 또 내 수놓은 옷을 그 우상에게 입히고 나의 기름과 향을 그 앞에 베풀며 또 내가 내게 주어 먹게 한 내 음식물 곧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꿀을 내가 그 앞에 베풀어 향기를 삼았나니, 과연 그렇게 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내가 나를 위하여 낳은 내 자녀를 그들에게 데리고 가서 드려 제물로 삼아 불살랐느니라. 내가 내 음행을 작은 일로 여겨서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넘겨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느냐. 내가 어렸을 때에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내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내가 모든 악을 행한 후에 너를 위하여 누각을 건축하며 모든 거리에 높은 대를 쌓았도다. 내가 높은 대를 모든 길 어귀에 쌓고 내 아름다움을 가증하게 하여 모든 지나가는 자에게 다리를 벌려 심히 음행하고 하체가 큰 내 이웃나라 애굽 사람과도 음행하되 심히 음란이하여 내 진노를 샀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 일용할 양식을 감하고 너를 미워하는 블레셋 여자 곧 내 더러운 행실을 부끄러워하는 자에게 너를 넘겨 임의로 하게 하였거늘, 내가 음욕이 차지 아니하여 또 앗수르 사람과 행음하고
그들과 행음하고도 아직도 부족하게 여겨 장사하는 땅 갈대아에까지 심히 행음하되 아직도 족한 줄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 모든 일을 행하니 이는 방자한 음녀의 행이라. 내 마음이 어찌 그리 약한지. 내가 누각을 모든 길 어귀에 건축하며 높은 대를 모든 거리에 쌓고도 값을 싫어하니 창기 같지도 아니하도다. 그 남편 대신에 다른 남자들과 내통하여 간음하는 아내로다. 사람들은 모든 창기에게 선물을 주거늘 오직 너는 내 모든 정든 자에게 선물을 주며 값을 주어서 사방에서 와서 너와 행음하게 하니 내 음란함이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함은 행음하려고 너를 따르는 자가 없음이며 또 내가 값을 받지 아니하고 도리어 값을 줌이라. 그런즉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너 음녀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누추한 것을 쏟으며 내 정든 자와 행음함으로 벗은 몸을 드러내며 또 가증한 우상을 위하며 내 자녀의 피를 그 우상에게 드렸은즉 내가 너의 즐거워하는 정든 자와 사랑하던 모든 자와 미워하던 모든 자를 모으되 사방에서 모아 너를 대적하게 할 것이요 또 내 벗은 몸을 그 앞에 드러내 그들이 그것을 다 보게 할 것이며 내가 또 간음하고 사람의 피를 흘리는 여인을 심판함 같이 너를 심판하여 진노의 피와 질투의 피를 내게 돌리고 내가 또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내 누각을 헐며 내 높은 대를 부수며 내 의복을 벗기고 내 장식품을 빼앗고 내 몸을 벌거벗겨 버려두며 무리를 데리고 와서 너를 돌로 치며 칼로 찌르며 불로 내 집들을 사르고 여러 여인의 목전에서 너를 벌할지라. 내가 너에게 곧 음행을 그치게 하리니 내가 다시는 값을 주지 아니하리라. 그리한즉 나는 내게 대한 내 분노가 그치며 내 질투가 내게서 떠나고 마음이 평안하여 다시는 노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로 나를 분노하게 하였은즉 내가 내 행위대로 내 머리에 보응하리니 내가 이 음란과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속담을 말하는 자마다 내게 대하여 속담을 말하기를 어머니가 그러하면 딸도 그러하다 하리라.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어머니의 딸이요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형의 동생이로다. 내 어머니는 햇사람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며 내 형은 그 딸들과 함께 내 왼쪽에 거주하는 사마리아요 내 아우는 그 딸들과 함께 내 오른쪽에 거주하는 소돔이라. 내가 그들의 행위대로만 행하지 아니하며 그 가증한 대로만 행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적게 여겨서 내 모든 행위가 그보다 더욱 부패하였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우 소돔 곧 그와 그의 딸들은 너와 내 딸들의 행위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사마리아는 내 죄의 절반도 범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보다 가증한 일을 심히 행하였으므로 내 모든 가증한 행위로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느니라.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유리하게 판단하였은즉 너도 내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보다 더욱 가증한 죄를 범함으로 그들이 너보다 의롭게 되었나니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은즉 너는 놀라며 내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사로잡힘 곧 소돔과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그들 중에 너의 사로잡힌 자의 사로잡힘을 풀어주어 내가 내 수욕을 담당하고 내가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부끄럽게 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위로가 됨이라.
내 아우 소돔과 그의 딸들이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요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도 그의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며 너와 내 딸들도 너희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니라. 내가 교만하던 때에 내 아우 소돔을 내 입으로 말하지도 아니하였나니 곧 내 악이 드러나기 전이며 아람의 딸들이 너를 능욕하기 전이며 너의 사방에 둘러있는 블레셋의 딸들이 너를 멸시하기 전이니라. 내 음란과 내 가증한 일을 내가 담당하였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내 행한 대로 내게 행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에 내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내게 딸로 주려니와 내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은 말씀을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붙잡아야 할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이 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나 새롭게 깨닫게 된 것이 있으면 노트에 기록하시면 더 도움이 됩니다.
오늘 묵상 중 주시는 말씀과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매일 합심기도는 각자의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개 교회와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오늘 한 시간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